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죠. 당신의 북쪽은 어디 태엽 빵빵하게 감긴 시계추처럼. 그리움의 운동에는 끝이 없대요. 사랑은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소름처럼 돋는 것. 아, 당신의 사랑은 어디 운명은 달라라. 아이고, 옮겨요. 한예종을 다니면 소박하잖아요. 돈도 없고 블랙박스 그냥 그런 시커먼 깜깜한 극장에서 최소한의 조명과 그다음에 배우들 세 명의 엄청난 그 연기력과 굉장히 호흡이 또 잘 맞았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이 참 제 마음에 굉장히 들었어요. 천명들이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었고, 아, 이 작품을 저는 원래 창작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꽂혔다고 보죠. 그래서 재수가 좋았다. 그리고 좋은 글, 그 다음에 좋은 음악을 제가 줄 수 있었죠. 그다음에 한 달 안에 그 작가 작곡가 만나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인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듬해 초에 CJ 엔터테인먼트 당신 한솔 과장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당시 팀장님이셨던 김경석 지금 CJ의 라이브에 다시 김경석 형님과 함께 이 작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저희가 초기 단계 50분짜리 작품을 50분짜리 그리고 감히 4만 원을 받아도 되겠는가 이런 논의부터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고난의 연속은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저희들끼리는 참 쉬웠는데 작가, 작곡가,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다 모여서 그때 당시 초연 연출자 김달중 연출님 그 외에 다른 연출 팀들이 모두가 결성이 되기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로 모두가 밀리고 땡기면서 작품을 90분짜리로 만드는데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 여름에 작품이 올라가게 된 거고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한 번은 다시.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5 막감독을 맡은 김혜성입니다. 저는 원작자로서 이번 시즌5에 참여하게 돼서 조금의 기대와 설레임과 그리고에 앞서서 걱정과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5년을 잘 해온 공연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뭘 어떻게 좋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걸 후회 없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MR도 새로 잘 만들었고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더 보강을 했고 또 그전에 잘 몰랐었던 부분들을 변종연출님께서 많이 이해시켜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래서 신바이브를 하실 때 너무 기대가 되고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보러 와주시고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년의 장점들을 소화하면서 어떻게 더 이 작품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고요. 제가 이 작품을
박용호 대표님께서 해오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실 때 대본을 8개의 버전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시즌이 바뀌고 연출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대본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구성이 바뀌고 편집이 바뀌었는데 저는 초연이 한예종에서 장유정 작가가 올렸을 때부터 바로 저 시즌까지 8개의 대본을 놓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편집을 다시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아까 임기용 배우님도 말씀하셨고 박감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군살을 빼고 담백해지고 스피디하고 이렇게 좀 날씬해지는 공연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름기도 끼고 살도 찌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것들을 다시 처음 만드는 기분으로 다시 잘 만들려고 시도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 주시면 지금까지 김종욱 찾기에서 보셨던 재미에다가 더 그 이상 뭔가를 느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몰라 목소리가 좋은 배우 김재범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려고 해룡풍선을 들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있고요. 목소리가 더 좋아졌어요. 어제 시즌 4에 막공을 하고 15일날 시즌 5에 또 이제 제가 처음 공연을 하는 첫 공연은 정상임씨고요. 죄송합니다. 약을 먹어서 제 정신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김종욱 책들을 해왔고요. 정두영과 함께 또 10일 동안 남은 연습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사회를 믿습니다. 저는 2009년에 스릴미라는 작품 이후로 쭉 대극장 공연을 해왔는데요. 거의 2년 만에 다시 소극장으로 새로운 세 사람이 다 달라요. 같은 캐릭터지만 다 달라요. 그것들이 연습실에서 배우의 어떤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보여지고 부딪혀지면서 아, 얘는 정말 이런 걸 했었네? 오빠는 저런 사람인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 그게 섞이면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이 공연 자체도, 극 자체도 남자가 여자 만나서 결혼이나 사람을 찾아가면서 생기는 흔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좀 이거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점을 피디를 하는가 보던데 그런 반응들이 배우로서의 어떤 개개인들의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게 다 다른 모습들이 있어서 그게 아마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웃음을 짓게 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질문하시니까 한번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시즌을 해가지고요. 이번 시즌은 어떤 반응이고 제가 그들에게서 어떤 상태인가를 공연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요. 빨리 공연을 올려보고 싶습니다. 장상윤 씨는 어떤 이유에서였죠? 저는 빨리 공연하고 싶고 재밌다는 이유가요. 연습할 때 막 이렇게 한 역할당 세 명씩 있으니까 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바꾸면서 이 사람이랑도 해보고 저 사람이랑도 바꾸고 하면서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고 근데 그게 또 고스란히 무대에서 또 보여줄 거 생각하니까 정말 즐겁고 뭐 남자와 여자 벌써 이렇게 또 즐거워하시니까 더 기대되고요. 아이고, 뭐 남자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에 아 이게 이 사람이 나의 우연이었구나 뭐 그런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지금 뭐 애드립이라든지 무슨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황 자체 뭐 그런 호흡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서요. 관객들도 그런 거 많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봐요. 당신과 아마존. 아, 제가 뭐 늘 사람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상금 욕심이 없다. 그런데 아, 이거 알고 보니까 상금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아는 동생 통해서 연기복도 준비했고요. 이따가 끝나고 메이크업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메이크업 이런 다 하고 요 레드 카펫도 멋있게 닮을 예정이고요. 상욕심 아주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받으면 하도 쏠게요. 진짜 쏠 겁니다. 그 액수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멀티맨 사무실. 예. 네. 이 멀티맨이라는 요즘 공연 보면 멀티맨이라는 역할이 많이 생겼는데 원래 예전에는 1인 다역이라는 걸로 많이 통용됐었죠. 근데 이 멀티맨은 이 김종석기의 대역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그만큼 통용될 정도로 이 멀티맨의 그 어떤 충격이었죠. 예. 멀티맨. 예. 그래서 이 김종찬기의 멀티맨은 우리나라 뮤지컬 공연계 멀티맨 중에 최고봉이다 말할 수 있죠. 이 대학. 예. 그래서 뭐 다른 공연분들한테 미안하지만 멀티맨 원조입니다. 이 김종찬기의 멀티맨은 멀티맨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고요. 뭐 장충동 가면 족발집도 뭐 원조 하는데 그 중에 진짜 원조가 있을 거예요. 예. 멀티맨 원조. 김종찬기의 멀티맨 원조입니다. 예. 이것만 알아주시면 모든 멀티맨들한테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멀티맨으로서의 꿈. 예, 네. 뭐 농담처럼 얘기했었는데 1인 배경 하고 싶다. 혼자 하는데 1인 배경으로 이 공연 하나를 다 이끌어 혼자서 다 이끌어 가는 그런 장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글쎄요, 뭐 방금 대표님 어떤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떤 뭐 괜찮은 뭐 아이디어를 떠오르시면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예. 그리고 큰 꿈은 없어요. 예, 이게 말씀 없는데. 그냥 뭐 불러주시면 열심히 즐겁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 즐겁게 하는 마인드로 하는 게 저의 뭐 목표고요. 예. 앞으로도 뭐 더 멋진 멀티맨. 멀티맨! 예, 항상 물으면 그랬어요, 저는. 멀티맨과 주인공의 차이점은 뭔가. 놀이를 치자면, 주인공은 어떤 메인역이 그냥 멋지게 차이. 멀티맨은 부패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선수의 직접 대신 곁들여서, 그런 일들이 저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편하게. 오셔갖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식 가면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뷔페 먹잖아요. 아무튼 그냥 뭐 예의하면서 이것저것 뭐 곁들여서 여러 가지 음식도 만들어보고 스스로 그런 생각하는 거야. 공기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한영서 김서방 찾기 김서방 찾기. 김종찬이 현재 지금 대학 예술가단의 장애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연말에 강남에 있는 KTNG 항상 아토리에서 공연을 진행했었습니다. 거기는 조금 극석 규모가 커서 한 350석 정도의 규모가 되는 극장인데요. 김종찬이 지금 굉장히 좋아서 이 작품이 더 발전이 돼서 중국장 정말 굉장히 굉장히 좋겠지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김종찬이는 이 중국장이라고 하는 무대 사이즈나 객석 사이즈가 주는 한계이면 한계에서 상황이면 상황이 관객들과 훨씬 더 호흡하면서 갈 수 있는 작품의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작품의 멀티맨이라든지 공간의 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극장의 화려한 스펙타클의 무대가 주지 못하는 관객과 무대와의 리즘한 호흡이 이 작품의 가장 장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중국자 이상으로 해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작품의 미덕을 잘 살려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김종찬이의 해외 공연을 열심히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 김종찬이 일본 공연에 타진이 있어서
아마 조만간 일본 공연에 대한 소식을 들려드리실 것 같고요. 중국어로 대본이 번역이 다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김종찬이 갖고 있는 원론적인 공감대인 첫사랑을 찾고자 하는 여성들 이야기,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 관객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어떻게 로컬라이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시 저희 시대가 직접 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이 공연이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지금 간단하게 통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합니다. 걷고 싶다고 이제는 나도 용기 낼 거야 너의 곁에서 함께 날고 싶다고